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회장입니다. 네. 사고 난 영역이 아니라 사고의 영역. 네, 아, 이거 안 웃긴가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커트비를 2만 원을 받았을 때 고객들이 저한테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간단해요. 몸매 관리하고요. 아, 진짜. 몸매 관리하고요. 얼굴 관리하고요. 말, 내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예쁜 말 하고요. 그리고 표정. 고객한테 표정 좋은 표정 하고요. 그리고 머리 잘 잘라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기본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6일 근무를 해야 된다면 왜부터 시작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왜가 뭐가 되냐면 빛날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빛날 수 있냐가 없냐가 뭐예요? 결국에는 끌어당길 수 있냐 없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회장입니다. 네. 오늘 마스터즈 이제 2기 시작이 됐고요. 1기 때 선생님들 벌써 1기 선생님들 저번 달에 강의 들었는데 1기 강의 들으시고 나서서 벌써 성과 보신 매장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빨리 좀 결정하셔서 하셔서 벌써 2주 만에 뭐 두 배씩 유입률이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 이후에 시스템 개편 빨리 해서 빠르게 지금 또 성장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 이 실현되어 있는 오감의 만족을 그 기준, 기본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제가 이 우주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사고의 영역이에요. 사고의 영역. 사고 난 영역이 아니라 사고의 영역. 네, 아, 이거 안 웃긴가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럴 수 있죠. 네. 세대가 다르니까. 학습된 이제 용어니까. 자, 그러면 사고의 영역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이건 또 가치에 따른 영역이 생겨요. 가치.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커트비를 2만 원을 받았을 때 고객들이 저한테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간단해요. 몸매 관리하고요. 아, 진짜. 몸매 관리하고요. 얼굴 관리하고요. 말, 내 말, 입에서 나오는 말, 예쁜 말 하고요. 그리고 표정, 고객한테 표정 좋은 표정 하고요. 그리고 머리 잘 잘라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기본기잖아. 몸매 관리하는 거 왜 어려워요? 몸매 관리하는 거 왜 어려워? 어려울 거 없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 안 먹으면 날씬해지고 운동하면 날씬해지는 건데 결국에 이거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 얼굴. 깔끔하게 눈썹 정리하고 수염 정리하고 비비크림 바르고 매장에서 예쁘게 머리하고 일하는 게 어려워요? 하루에 30분이면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요. 말. 사람들 만났을 때 내 입에서 뱉어지는 말이 나쁜 말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안 돼요라고 얘기만 안 해도 나는 1차적으로는 되게 성공한 것 같아. 예를 들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디자이너들은 너무 원장님 너무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이런 안 해도 행동을 안 해도 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랑 반대로 근데 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랑 누가 더 가치가 있겠어? 말. 그리고 여기에서 표정. 우리 이제 마스크 딱 벗어서 이제 표정 다 보이죠. 근데 사실 마스크 썼을 때가 표정은 더 무서웠어요. 왜? 눈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우리가 CS에 대한 영향들 좀 고민 많이 했던 게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얼굴 봤을 때 입이랑 눈으로 보통 표정이 많이 드러나는데 입을 가려버리니까 눈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표정 관리 된다 안 된다 이게 있으니까 오히려 얼굴 표정 관리를 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표정 매장에 있을 때 웃고 있는 애들이 좋아요? 울고 있는 애들이 좋아요? 웃고 있는 애들이 좋죠. 그럼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까지 어느 정도 기술력. 그러니까 손님들이 요구하는 건 와, 이 사람 진짜 커트 너무 잘하네. 이런 기준도 아니야. 고객들은. 무슨 기준을 원해요? 그냥 돈 내고 잘랐을 때 아깝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거든요. 근데 요새 그 정도 수준 안 되는 디자이너도 없잖아. 그럼 결국에는 요게 문제가 아니라 요게 문제라는 거지. 요게. 이거면 2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서든. 대한민국 어디서든. 그 신입 1년차 남자 디자이너한테 야, 너 커트값 3만 원 받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원장님들이랑 막 선생님이랑 남자 머리 3만 원 받는 디자이너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요. 왜 못 받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해서
3만 원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잘 돼. 더 몰려. 매출이 이 신입 6개월 차 디자이너인데 이번에 1,800만 원 했어요. 실매출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커트비를 2만 원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 물음표다. 이거 진짜 모르겠다. 나 이거 비싼지 싼지 아 고민된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이 돈 충분히 받아. 왜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이상 받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매장 매출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 우리 매장의 목표다. 내가 커트비를 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 이상 받을 거다 라고 한다면 우주, 사고의 영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강의 때 이거는 안 나올 거니까 먼저 이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사고의 영역 뭐냐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주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의 뇌구조랑 되게 비슷해요. 우주가 놓고 보면은 뇌구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우주를 이해하시려면 맨 처음에 이것부터 이해하시면 되는데 은하라는 게 있어요. 은하. 은하는 뭐냐면 이제 지구 은하라고 하면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줄 서는 걸 우리가 지구 은하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뇌예요, 뇌. 뇌예요. 이게 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태양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쭉쭉쭉쭉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별이랑 행성이랑 이렇게 나뉘거든요. 별은 뭘까요? 지구 은하에서 별은 태양밖에 없어요. 별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이게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 못 내는 모든 것은 다 행성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달도 있고 지구도 있고 뭐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이렇게 별들이 행성들이 쫙 있는데 이 제가 뇌가 이 은하와 같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중심. 중심이 태양이잖아요. 태양만 별이래잖아. 그 기준이 스스로 빛을 낸다. 이 기준인데 스스로 빛을 내려면 그 별들이 스스로 빛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질량, 무게가 엄청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태양계에서 목성이 굉장히 큰 행성 중에 하나인데 목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빛을 못 내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 무게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 지구 은하의 태양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 질량의 98%를 차지해요. 질량이. 이 태양 하나의 무게가 나머지 행성 요거 다 모은 거의 98%. 얘네들이 2%야. 얘네들이 2%.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목성이 해봤자 태양의 1000분의 1 질량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행성이 메인이에요? 태양이 메인이에요? 태양이 메인이잖아요. 왜? 제일 무거운 놈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고를 할 때 이 은하를 얘기해드리면서 이 우주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에도 태양 같은 존재가 있어요. 중심. 이 중심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행동을 봤을 때 너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아? 이렇게 얘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태양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너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 태양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심이 있냐 없냐, 질량이 가장 무거운 게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았던 재밌는 질문인데 요거를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설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원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애들 6일 근무 시키고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원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이 원장님의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아 이분은 태양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심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왜 태양과 중심이 없다라고 느끼게 됐을까요? 6일 근무 하나 때문에. 일단 질문이 먼저 잘못된 거지. 6일 근무를 왜 해야 돼요? 왜? 이거부터 궁금하죠.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갑자기 저랑 원장님이랑 처음 만났는데 저랑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뭐 어떻게 느껴요? 뭐지? 왜 이러지? 정신 나갔나?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제가 원장님이랑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해서 성장을 하려면 같은 매장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6일 동안 근무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같이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는 되겠죠. 뭔가 약간 저 사람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건 말 그대로 원장님들이 스스로 태양이냐, 빛이 있냐, 없냐, 라는 기준이 뭐냐면, 외에 대한 생각을 못하면 태양이 못 되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일 근무를 하면 매출이 올라간대. 이것 때문에 6일 근무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이지. 직원들이 봤을 때는 이 매출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6일 근무 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제 우리 신입 디자이너 시험 봤는데 제가 두 명한테 그 디자이너 승급 시험 봤는데 두 명한테 니네 7일 근무 할 생각 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요. 6일 근무 할 생각 있니? 하라면 할 건데 아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쵸. 왜? 그네들 속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스스로 빚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6일 근무를 해야 된다면 왜부터 시작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왜가 뭐가 되냐면 빛날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빛날 수 있냐가 없냐고 뭐예요? 결국에는 끌어당길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저랑 이 자리에서 한 달 동안 안 나고 이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살면 1인당 1,000만 원씩 준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원장님들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요. 1,000만 원 주면 해요. 다들 대부분 왜? 내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못 벌면 당연히 하는 거고 번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1,000만 원 준다는데 왜 안 해? 하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한 달 동안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못 버텨요 절대. 절대 못 버텨요. 왜?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태양이 빛이라는 건요 논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진짜 반짝거림. 가장 무거워 보이는 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빛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이 꿈이라고 얘기해요. 자 원장님들이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매장을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가장 멋진 매장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이 안에서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하고 싶다라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꾸면서 스스로 빛을 막대. 그러니까 내 꿈이 굉장히 무거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이 6일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하겠지만 만약 이 꿈이 반짝반짝 빛나 보이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문화에서 보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행성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보면 여기를 이렇게 다 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돌았을 때 얘네들이 왜 돌아요? 태양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얘가 중력이 계속 가장 세서 여기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끌려서. 그래서 그거 아시죠? 달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달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떨어지고 있지만 부딪히지 않는 조건일 뿐이지 계속해서 다른 지구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구에 끌려서. 그럼 결과적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는 태양은 나를 끌어당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끌어당김의 존재. 그러니까 태양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고, 아까 제가 사고라는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리더들은, 오너들은 직원들을 끌어당길 때 논리적으로 끌어당기면 안 돼요. 내가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꿈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로 사람들이 나에게 끌어당기게끔 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붙잡아 놓고 설득하면서 너 6일 근무 해볼래? 너 5일 근무 해볼래? 너 늦게까지 손님 받아볼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 내가 꿈이 있어. 그래서 그 꿈을 이룰 거야. 그래서 가는데 네가 내 꿈을 같이 이룰 거면 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불만이 많을 거야. 왜 불만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얘한테 끌려가야 되니까. 얘가 제일 무거워서. 근데 이게 제가 사고라는 거예요. 사고. 뭐예요? 그냥 생각의 방향성. 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논리적이지 않지만 계속 설득이 되고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고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다 리더들의 사고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무거워, 꿈이. 그러니까 가볍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매장을 해서 5천만 원만 매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 꿈에 누가 모이겠어요?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5천만 원을 벌고 싶다는 꿈에? 안 모여요. 무슨 꿈이 있어야지 모이겠어요? 그것보다 더 아주 무거운 꿈. 숫자가 아니라 정말 뭔가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을 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설득하실 때 숫자로 설득하시면 안 돼요. 뭘로 설득해야 돼요? 사고. 사고. 결국에는 너는 나랑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무거운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우주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주가 되게 신기한 게 인간인 삶이랑 되게 똑같더라고. 인간의 삶이랑.